내가 본의 아니게 트로트 가수 데뷔한다. 여기서. 나 여기서 트로트 가수 데뷔해. 어르신들도 덥다고 또 다니시는 사람 이렇게 또 우리 아이가 선풍기 손풍기도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네. 우리 와이프 아닙니까? 와이프 예? 손풍기 50개 우리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선물 전달식부터 하고 또 공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양이 선생님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주세요. 이 선생님은 몸이 너무 날씬해. 몸이 너무 날씬하지요. 근데 얼굴은 되게 예뻐. 근데 이 선생님이 부산에서 오셨어요. 그 유튜브를 한데 구독자가 10만이 넘어요.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100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우리 양양이 선생님은 온누리 예술단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최세진 군의 친구예요. 예쁘죠? 네. 그리고 박수 많이 주세요. 네. 어르신,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또 선풍기 또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, 이게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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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양말 있어요. 양말. 자, 어르신들 한 개씩. 우선 이렇게 합니다. 네. 자, 어르신, 감사합니다. 어르신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온누리 예술단의 마스코트, 최세진 군을 소개합니다. 네, 저 다음입니다. 최세진 유명한 가수가 박설기입니다. 아시죠? 네, 박설기가 저희 후배거든요. 네, 지역사회 후배고, 제 유튜브에도 있고, 우리 후배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이거 애플 안 해준다요? 아, 이거 애플이 불만한데. 자, 애플 갑니다. 오찬가지 빛나네 우리 꽃이요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. 고마워. 듣기는 저기 이기 전에 도망. 다른 데도 가셔야 된다고 하더니 가셨는데. 예쁘다. 네. 맞아요? 감사합니다. 신기야, 나 뭐 마이크 뭐가 까딱 끊는 거. 형님, 형님 저는 먼저 내려갈게요. 너무 형님 좋은 자리. 그래서 감사하고, 근데 형님 잠깐 인터뷰 좀 잠시만 할게요. 예, 저로 좀 나와보세요. 근데, 이거 아까 박서진의 이름이라 부르셨잖아요. 근데 듣다 보니까 최진에 불러 하고 비싸던데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제가 그런 게 아니고, 작곡가님이 한 거라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노래가 비싼 건 인정하시나요? 좀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밀어, 불러, 나를 불러. 네, 그렇게, 그렇다고 하던데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형님,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, 형님. 네. 다음에 또 올게요. 예, 네. 네, 고생하세요, 형님. 네. 가볼게요.